Worldwide K-pop Channel 1 The K. 안녕하세요. 피아노 포르테로 찾아뵙게 된 윤현상입니다. 네, 이번의 시태그는 피아노 포르테입니다. 피아노는 여리게라는 뜻도 있고 포르테는 세게라는 뜻도 있어요. 제 음악들이 이제 좀 여린 부분도 있고 좀 강하게 표현되고 싶었던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저의 앨범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피아노 포르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피아노 포르테로 결정하게 됐습니다. 아이유 양과 같이 듀엣으로 부르게 될 언제쯤이면과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 라는 노래예요. 일단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는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한 남자가 그냥 시간이 흘러도 네 옆에 평생 있겠다. 상투적이면서도 좀 로맨틱함을 표현할 수 있는 서정적인 사랑 노래입니다. 사랑해 그대를 사랑해요. 시간이 흐르고 서로가 변한데도 두 손 꼭 맞잡고 그대 곁에 있을게 나 평생 그대 곁에 지킬게. 피아노는 이제 동반자 느낌이죠.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연습하고 제 옆을 항상 같이 하는 동반자 느낌? 이번에 시태그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. 사실 싱어송라이터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은 정말 없었어요. 그냥 어렸을 때 가수가 될 거야 라는 꿈은 있었는데 싱어송라이터가 될 거라는 꿈은 어떻게 보면 K-POP 스타 이후로 방송을 통해서 그게 제 색깔이 되고 그게 저의 경쟁력이 되지 않았나. 10월에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그 노래가 요즘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0월에 라는 노래가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썼던 노래예요. 근데 가을이 올 때마다 항상 생각나곤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또 가을이고 하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. 이번에 시태그는 감성 충만입니다. 그냥 제 안에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. 되게 감성적인 노래들을 듣고 커와서 그런지 그런 게 좋아요. 저는 약간 계절 냄새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지금이 딱 이제 가을밤 냄새가 나는 시즌인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가을 냄새가 요새 저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곡을 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. 그 기분을 그 자체로 즐기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누워있을 때도 있고 뭐 책을 읽을 때도 있고 영화를 볼 때도 있고 일단 좀비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런 스릴러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요새는 헐이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약간 가을이라 그런지 좀 그런 멜로 영화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피아노로 듣고 싶은 곡, 불러줬으면 하는 곡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. 이 중에서 제가 몇 곡을 뽑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슬기 켈리 킴 님이 신청해주신 이소라 선배님의 제발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. 네, 아이디 짱눈님이 신청해 주신 이별 참 못할 짓이더라. 네, 이건 제 자작곡인데요 굉장히 좋아요. 사랑 뒤에 오는 슬픔도 이별 뒤 내가 모두 다 혼자 버텨내려 하네요. 이별 참 못할 짓이더라. 네, 이번에 시태그는 언제쯤이면입니다. 네, 이번에 시태그를 소개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이 자리해 주셨는데요. 네, 아이유 양입니다. 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아이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저희가 뭐 연인 관계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. 서로 별개의 연애를 한 거예요. 네. 우리 둘이 한 게 아니고 현상 씨는 다른 여자분과 그쵸. 저는 다른 남자분을 서로의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을들의 노래죠. 그렇죠. 언제쯤이면이란 노래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원래 이거를 뺏어오려고 그랬어요, 제 앨범으로. 현상이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. 현상이가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데 그러면 듀엣이라도 시켜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현상이한테도 같이 부르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현상이가 오래 고민을 하더니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냈어요, 제가. 사실 그렇게 오래 고민하진 않았고요.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왜요? 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?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.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그쵸. 때 이게 나한테 나쁘지 않나?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도 제가 현상이한테 따로 음원을 받아서 혼자서 막 들으면서 연습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 곡도 탐이 나는 거예요. 아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. 언제쯤이면 내가 한 게 좋아. 언제쯤이면 근데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는 확실히 지은이가 한 게 더 정말요? 지은이가 부르면 약간 좀 나긋나긋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멜로디나 가사가 그런 느낌에 더 잘 어울리지 않았나. 사랑해 나 그댈 사랑해요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게 변한데도 두 손 꼭만 잡고 앨범이 잘 될 것 같은 잘 될 것 같다고 했죠. 아 근데 난 약간 또 이게 좀 틀려. 아 틀려? 망할 것 같다고 해줘야겠네. 폭망할 것 같아요. 다음 앨범에 안 나올 것 같아요. 이게 네 인생의 마지막 앨범이 될 수도 있어요. 최고의 극찬이네요. 언제쯤이면 우리 따뜻한 인사와 언제쯤이면 그럴 수 네, 지금까지 윤현상의 해시태그였고요.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도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이유 양이 찾아와 주셔서 되게 힘이 되고요. 저희 이제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저희 열심히 잘 활동하겠습니다. 네. 언제쯤이면 대박나라. 화이팅! 화이팅!